치가 있고 아주 우아하고 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품이 있고 그런 말. 그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그런 말도 늘 써버릇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TV를 우리가 보더라도 그런 말이 예, 나오면은 아, 저 사람 참 그 품이 있는 말이다. 우아한 말이다. 아주 그 품격이 있는 말이다. 그런 거 있으면 얼른 배워야 돼. 메모하기도 하고. 그런 말과 다인애락어와 많은 사람들이 다 좋아할 그런 말. 다인연락어 많은 사람들이 다 연락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런 말과 신심용렬언이라 몸과 마음이 뛸 듯이 기뻐하는 그런 말들이다. 내가 아주 수십 번 수백 번 하는 말이지만 특히 도반 사이에 아는 사람 사이에 서로 아는 사람이 모처럼 만났다. 모처럼 만났든지 뭐 매일 만난 사이든지 간에 인사하잖아요. 인사할 때 상대가 기뻐할 뭐 그렇다고 뭐 아부하느라고 아주 그냥 없는 말을 그렇게 꾸며서 할 것이 아니라 좋지 아니한 말. 왜 그렇게 푸석해 보이냐, 늙어 보이냐, 왜 얼굴이 그렇게 쭈그러졌느냐, 어디 병들었냐 이런 인사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내 도반이 하나 있는데 아주 착해. 나보다도 뭐 열 배나 더 착한 스님이야. 그런데 한 1년 만이나 2년 만에 만나면 얼굴이 물론 축났고 많이 늙었겠지. 특히 나같이 아픈 사람은 더 말할 거 없는 거야. 많이 축났겠지. 한 1년 사이에. 근데 아이고 얼굴이 영 못해졌다고. 절대 그런 인사를 하는 게 아니야. 절대 그런 인사. 속으로 얼굴이 많이 축이 나고 못해졌다, 뭐 많이 더 아픈 갑다 이런 생각이 들면 속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삼켜야지. 드러내놓고 상대 들으라고 그런 소리 하면 어디 많이 아픈 것 같다 그런 소리 하면 아픈 거 본인이 더 잘 알지. 그런데 그러면 그건 아주 그 좋지 아니한 그런 그 비상을 주는 것 같아. 사실은 비상과 같은 거예요. 그게. 절대 그런 인상을 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뭐가 너무 그냥 입에 발린 말을 그냥 늘어놓을 필요는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필요한 인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위문을 갔을 때 특히 그렇습니다. 위문을 가면 병들어서 병원에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안 좋지. 그런데 안 좋은 줄 본인은 더 잘 아는데 안 좋다고 하면은 그건 참 그 인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더라도 희망을 주는 말을 하고 말할 처지가 못 되면 묵묵히 지켜보기만 하는 거예요. 참 고생 많겠다고 그래서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위로하는 말을 해야지 절대 그게 뭐 더 아픈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풍화 전치고 아주 법다운 말, 직자는 법다운 말, 풍화 이게 풍자나 아자나 전자나 칙자나 전부 이제 좋은 글자들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말, 사람들이 즐거워할 말, 몸과 마음이 뛸 듯이 기뻐하는 말이다. 그 다음에 성불 기여하야 우리 본성에는 이제 일곱 번째 살도음 그 다음에 망어 양설 악구, 기어, 그렇죠. 비단결 같은 말. 그것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야. 어떤 사람들은 아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그게 즐겨 쓰는 게 비단결 같은 말이죠. 근데 우리 본성은 본성대로라면 비단결 같은 말이 나올 수가 없어. 근데 본성에는 그렇다 이 말이야. 본성에는 기어하지 아니해서 보살이 상락 심사어와 사심어와 항상 생각하고 살피고 하는 말과 살피기를 좋아하는 말과 때에 맞는 말, 시어와 시려와 실다운 말과 의로운 말과 법다운 말과 그 다음에 순도리어 도리를 순하는 말과 교조복어와 아주 잘 자기 자신을 조복하는 말과 수시주량결정어 때를 따르는
때를 따라서 적절한 주량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적절한 그런 그 결정적인 그런 말이니 이것이 보살이 내지 희소에도 상항 심사야 웃을 때라도 웃을 때라도 오히려 항상 생각하고 살필 것이거든. 어찌하물며 짐짓 산란의 말을 내겠는가? 사람을 산란하게 하고 이거 이제 기어니까 아주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귀가 솔깃하게 한다든지 그게 산란지어야 귀가 솔깃하게 하는 거 하겠는가? 그 다음에 탐진치입니다. 성불 탐욕하여 우리 본성에는 본래 탐욕하지 아니해서 보살이여 탐 재물과 다른 사람의 재물과 그럼 다른 사람의 자연과 생활에 사용하는 바 그 다음에 바에 불생 탐심이여든 탐심을 내지 말 것이며 불고 불구니라 돌아 원하지도 불원 불구니라 원하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지니라. 그 물건도 뭐 그 도반인데 가가지고 아니면 남의 절에 가가지고 남의 방에 가가지고 아주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껄떡거리고 그거 좋다고 그 좋다고 하면 그거 달란 소리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은 어쩌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냥 아 그 참 나보다 컴퓨터도 훨씬 좋은 거 사다 놨네. 프린터도 나는 흑백인데 지는 아주 칼라로 사다 놨네. 그 속으로 생각하고 말지. 속으로 생각하고 말지. 아 자기도 비싸게 겨우겨우 돈 들여가지고 그렇게 한번 사다 놨는데 그걸 도반이라고 와서 그걸 껄떡거리면 어쩌란 말이야 그래. 껄떡거린다는 말 알죠? 아주 그 기가 막힌 말이야. 그런 애들 많아요. 철없는 사람들,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 참 많아 세상에. 불고불군이라 야, 참 좋다 하면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아이고 참 사람들이 철이 좀 들어야지. 그 다음에 성품에는 진해 분노를 다 떠나 있다 이 말이야. 본래 성품에는 분노를 내지 안토록 되어 있다. 화. 보살이 일체 중생에게서 항기 자신과 항상 자비한 마음과 이익을 주는 마음과 애민이 여기는 마음과 환희하는 마음과 화윤은 아주 화합하고 윤택하는 마음과 섭수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영사 진한과 영원히 진한 화내고 한하는 그런 마음 그 다음에 원해, 원망과 해치는 거, 그 다음에 열뢰, 아주 뜨겁게 환하게 해서 번뇌롭게 하고 함을 버리고 상사 순행, 인자 우익이니라 항상 순하고 따라서 행하고 어질고 자비롭고 돕고 이익하게 하는 것을 생각할지니라.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사견입니다. 탐진치 중에 사견을 떠나서 이것도 이제 제대로 하려면 성불 사견 또는 성리 사견 이렇게 해야 옳겠는데 글이 좀 그렇습니다. 이게 내가 잘못했는지 목판에서 그렇게 된지 사견을 떠나서 보살이 주어 정도하며 정도에 머물며 삿된 견해, 이거 참 중요한 거죠. 사람이 세세생생 오랜 세월을 살아간다고 할 때 삿된 견해를 갖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정도를 지나서 불행 전복하며 점치는 것을 하지 말며 점을 행하지 말며 불치 악계하며 악한 계를 취하지도 말며 악한 게 뭐 계금치견이니 뭐 견치이니 하는 그런 거 많죠. 옛날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탑에 개가 똥을 산 아이가 참 탑에다 똥을 샀는데 개가 와서 그 똥을 핥아먹고는 죽어서 천상에 태어났다.
아, 어떻게 또 이제, 그걸 보는 그런 신통이 있어가지고는, 그래가지고 이제, 탑에 있는 똥을 핥아먹으면 천상에 난단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그 짓을 하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옛날에 그런 경전에 그런 이야기가 많죠. 불치, 그런 게 다 악계입니다. 또 신견정직하며, 그 마음의 견해가 정직하며, 불광불첨하며 속이지 말며, 불법성에 부처님과 법과 성에 결정한 믿음을 일으킬지니, 불자야 보살 마살이 이와 같은 십선업도를 호지해서 보호해 가져서 상불 간단이라 항상 간단한 일이 없어야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환경 보다가 이런 아주 기본적인 그런 거, 기본적인 게 중요하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섭선법계, 선법을 섭하는 게 5종 10선이라 다섯 가지의 10선을 이야기합니다. 부작신념모대 또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일체 중생이 타 악취자가, 악취의 악한 무리에 떨어진 자가 막불계의 십불선업, 또 십불선업이니라 모두들 열 가지 불선업을 하지 말지니라. 이거 악취에 떨어진 사람이 십불선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전부 십불선업에 떨어져가지고 악취를 헤맨다 이 말이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또 이제 나오는데, 그런 까닭에 아당 자수 정행하고 내가 마땅히 정행을, 바른 행을 스스로 닦고 여건 어타야 또한 다른 사람에게 권해서 영수 정행이니 하여금 바른 행을 닦게 할지니라. 하이고 약자 불능수 수행 정행하고 만약 스스로 능히 정행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자로 하여금 닦게 하는 것이 무유시치니라. 그렇죠. 자기가 솔선수범해야 그게 다른 사람이 따를까 말까야 그것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나는 안 하면서 니는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는 먹혀들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보면 다 알지. 예. 말도 할 필요가 없어요. 지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그 말할 필요가 없어. 아니 보는 게, 옆에서 보는 게 제일 큰 가르침이고 제일 큰 경책이고, 더 이상 뭐 경책하고 가르치고 할 게 없는 거야. 불자야 이 보살 마살이 부작신용어대 십불선업도는 열 가지 불선업, 업도는 지옥, 아기, 축생, 아기의 수생입니다. 거기에 지옥, 아기, 축생, 사막도에 태어날 그런 원인이 된다, 이 말이야. 십선업도는 열 가지, 5종 십선이 나옵니다. 십선업도는 시 인천과 사람으로 태어나든지 천상에 태어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천상에 태어난다 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더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천상에 태어난다. 내지 유정천의 수생인이니라. 유정천의 수생 생을 받는 인이다. 천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이제 한 2주 전인가 아주 그 다라이라마하고 그 유럽에서 아주 그 유명한 그 뭐야 신부가 왔어요. 여기 이제 그 베네딕토 수도원의 토마스 신부라고, 진 토마스 신부라고, 그 사람하고 내하고 안면이 있어가지고 한국에 불교를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아마 그랬나 봐. 그러니까 그 토마스 신부가 나를 소개해가지고 내 인데 왔어. 그래가지고 이래저래 이제 한국 신부 통역하는 사람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전에 읽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지. 그 천국의 열쇠, 그게 이제 소설이지만은 신부들의 교과서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책인데, 선행을 해야 천상에 가느냐,
선행은 좀 못해도 하나님을 믿어야 천상에 가느냐. 그거 가지고 그 소설에서 상당히 그 시시비비를 해요. 그 문제를 다루는 소설에 소설 한 권이 전부 그 내용이에요. 그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거기서도 그 쉽게 판가름이 나지 않아. 지금 기독교나 가톨릭에서도 사실 그거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좀 덜 믿어도 선행을 잘해야 그게 천상에 가는지 조금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은 다 죽자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천상에 가는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은 다 판단력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냥 깨놓고 말로서 이제 할 이야기는 아니고 그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마찬가지야 불교도 불교도 똑같아요. 선과 불선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십선업도를 이제 그 보통 일반적으로 닦으면은 인간과 천상에 나고 유정천까지 태어날 수가 있어. 근데 이 가운데서 이제 상품 십선업도는 지혜로서 수습해서 심협렬고며 그 마음이 협렬하고 삼계를 두려워하는 까닭이며 그 다음에 구월 대비고며 큰 자비를 빠뜨려 고려서 빼먹은 까닭이며 종타 성문이 저 성문으로부터 요해하는 까닭으로 본문을 들고서 좀 아는 까닭으로 성문성이라 그랬어요. 상품입니다. 십선도를 잘 닦아. 아까 그 소개한, 살도, 음망, 그 다음에 뭐죠? 기어, 망어, 양설, 악구, 그 다음에 탐진치. 그 가운데서, 잘 하면은 이렇게 성문성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제 성문성은 뭐라고 했어요? 심협렬이야. 마음이 협렬해. 그 삼계를 두려워해. 보살은 삼계를 두려워 안 합니다. 그리고 대비가 없어. 대비가 없어. 그래갖고 저 성문으로부터 어떤 설법 소리 듣는 사람들로부터 잘 이해를 하는 까닭에 성문성이 된다 이 말이야. 또 차 상품 십선업도 여기서 더 높은 십선업도를 닦은 사람은 수치 청정호대 청정하게 수치 닦는 것이 청정하되 부정 타교하고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자각하고라 스스로 깨닫는 까닭이며 대비 방편이 불구족고며 대비 방편이 구족하지 아니한 까닭이며 오해가 심심 인연 법고로 깨달음이 매우 인연법을 인연법에 대해서 아주 매우 깊은 인연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오해하고 있는 까닭으로 독각성을 이룬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누가 이제 대승과 소승에 대해서 이제 물은 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성문과 독각은 어디까지나 소승에 해당된다 그렇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성문보다 더 낮은 것은 인간이야. 그 인간에 대해서 인간과 인천으로서 저기 하늘에 태어난다 한 이야기 있었죠. 천상에 태어나는 것은 사실은 불교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수행을 해서 어떤 단계가 있고 어떤 단계에 가게 되는가. 첫째 사람으로 태어나고 천상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조금 나은 사람은 성문이 되고 그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은 독각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차 상품 십선도는 여기에서 더 조금 높은 십선업도를 닦은 사람은 수치가 청정하되 닦는 것이 아주 청정해. 그 신광무량이라 마음이 널려서 한량이 없어. 또 구족 비민이라 아주 슬프게 여기고 눈물만 보태어도 세상은 아름다워진다고 하듯이 그런 그 눈물 한 방울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 그게 구족 비민이거든요. 비민함을 구족하는 까닭이며 방편소습고며 방편으로 거둬들이고 포습해주고 살펴주는 까닭이며 발생대원고며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겠다고 하는 큰 원을 발생하는 연고며, 불사 중생오며 중생을 버리지 아니하는 연고며, 희구 재불 대지고며, 모든 부처님의 큰 지혜를 희망해서 구하는 연고며, 정치 보살 제지고며, 보살의 모든 지위를 청정하게 닦는 연고며, 정수 일체 제독으로 일체 모든 바람이를 청정하게 닦는 연고로 성 보살 광대행이라. 보살의 광대한 행을 이루느니라. 요건 이제 대승이야. 독각까지는 소승이고, 성문 영각, 성문 독각은 소승이고, 보살은 대승이고, 그것마저도 안 되는 것은 그냥 천상에 태어난다든지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 그런 관계를 아주 분명하게 나눠놨네요. 또 다섯 번째는 오종 십선을 이야기했어요. 인천, 성문, 독각, 보살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우차하는 것은 상상 십선 없도는, 가장 높은 십선 없던 일체 종이 청정과면 일체 종지, 모든 것을 다 꿰뚫어 아는 지혜가 청정하다. 그 다음에 내지 정 심력 사무소회고로 심력과 사무소회를 증득한 까닭에 일체 불법을 개득 성취하나니, 이것을 모두 다 일체 불법을 다 성취한다. 식으로 악음 등행 십선하여 평등하게 내가 지금 열 가지 선을 평등하게 행해서 응용 일체로 응당이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구족 청정케 하니 여시 방편을 보살 당하기니라. 보살이 마땅히 배울지니라. 우차 상상 십선 업도라고 하는 건 여긴 부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보살 마하살이라고 하는 게 더 오히려 좋죠. 부처의 경지이긴 한데, 환경에서는 부처의 경지보다도 보살 마하살, 부처가 돼서 다시 사회에 나아가서 입전스스라 성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시장에 들어가서 손을 내밀어서 아픈 중생들을 구제하는, 그 이제 보각스님이 그런 것을 아주 특별히 아주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섭중생계인 이익중생이라. 중생을 섭하는 잠깐 쉬었다 할까? 이거 시작하면 긴데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